전미수님, 네. 날이 좀 덥죠? 괜찮아요? 앞에서 열창을 하시니까 더우실 것 같고. 네. 6월 6일이 또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합치면 토, 일, 월 해가지고 연휴가 돼서 놀러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이기도 한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또 하느님 앞에 와서, 성모님 앞에 와서 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다 오늘을 선택하셨네요. 네. 무슨 낙을 보려고 오셨어요? 아까도 미사 시작할 때 지향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 성심성월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좋은 말 할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하느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찾거나 성모님을 찾거나 또 성령님이시여 하고 그 성령을 찾거나 할 때 어느 순간에 주로 찾게 돼요? 1. 잘 나갈 때. 2. 힘들어 죽겠을 때. 3번. 항상.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뭘 항상이야, 항상은. 평상시에는 이제 자기 생활, 자기 하고 싶은 거, 잘 나가면 이런 거 기억도 안 나죠. 근데 딱 막히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지면 그때 갑자기 평상시 찾지도 않던 하느님이 원망을 하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 거냐고 막 이러면서, 평상시 친했으면 좋았을 텐데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어려울 때 막 하느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 말씀을 빌어서 찾아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 사이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딱 신부님 이제 6월 첫 토요일 신신미사 미사 주례와 강의를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까가 이제 온통 이제 사로잡혀 있으면서 강의하는 이 또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강의하는 내용이 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두 개의 버전을 들고 왔어요. 무슨 말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한 가지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주시는구나. 야훼 이레란 말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75세면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인생의 뭐 절정기를 넘어선 시기인데, 족장이 됐다고 그럴까요? 아버지 데라의 대를 이어서 족장이 됐는데, 그래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잘 살 수도 있었는데 부르심 받고 몇 살에? 75세에 고향을 떠나 하느님이 가라는, 야훼 하느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75세 이집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요? 안 떠나요? 제발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막 별별 말을 다 하면서 못 가는 이유를 천 개 만 개를 막 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물론 약속이 있죠. 너의 그 후손을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고, 네가 살 넉넉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그런 꼬심이 없었다면 안 넘어갔겠죠, 그죠?
하느님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100살 즈음이 됐을 때 부인도 90살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이랬다가 사라가 이랬어요. 이랬다가 야단을 잔뜩 맞고 아무튼 그래도 1년 후에 아이를 낳죠.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삭이죠. 그죠? 이삭을 얻게 돼요. 얼마나 귀할까요? 100살 때 내 아들을 내 손에 쥐면은 어떨까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아마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할 거예요. 이제 난 여한이 없다. 이런 아들을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농경사회도 마찬가지고 유목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특히 남자가 얼마나 귀중한 사회인지 몰라요. 남성 중심 사회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기뻤는데 한 15년쯤 지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하느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가 불러요. 예, yes sir. 아숨,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가서 이제부터 아모리 거기 산에 가서 우리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번제물이 뭐예요? 번제물이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게 번제물이에요. 내장을 다 드러내고 태워서 죽이는 게 번제물인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래잉. 나 안 해. 하느님이고 뭐고 개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면서 요나 같은 경우는 도망갔죠. 그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쇼쇼쇼 하면서 막 요나는 도망갔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서둘러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3일이 걸려요. 장작도 패고 모두 하고 해가지고 좋은 거와 함께 이삭을 데리고 나갑니다. 3일 동안 거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만한 그 산에 가까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기다리라고 너희들은 여기서 대기하고 있거라고 이삭만 데리고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 그에다가 지게 그 뭐죠? 장작개비 이삭 들게 하고 칼하고 불하고 아브라함 두 개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이삭이 조용히 갔으면 덜 슬펐을 텐데 아버지 그래 말을 해봐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근데 왜 번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하느님이 널 바치된다 미치고 팔짝들이 노릇이다 아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제물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단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이걸 어떻게 상처를 안 입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막 이 슬픔을 이 한없는 답답함을 어떻게 누를까? 이러다 자기도 모르게 제물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단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그 장작으로 이걸 만들고 말없이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묶어요. 묶고 눕힌 다음에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깜짝 놀라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서 당장 손을 거두어라. 그리고 저 앞쪽 가시덤불 앞에 재물 한 마리가 걸려 있을 테니까 그걸 갖다가 바쳐라.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관심법으로 보면은 아, 난 마음이 늘 편해. 아우, 너무 행복해. 그냥 행복에 겨워서 미치겠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한 고통, 한 고민, 한 걱정들은 다 품고 계시고 하느님 앞에서 제발 좀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분위기 잘 파악하셔야 돼요. 네. 번쩍 들었다가 이제 좀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너무 버겁거나 터무니없는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뻔히 잘못될 걸 알아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씁니다. 전문용으로 그렇게 막 이 힘든 일을 혼자 애쓰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하는 머리를 무슨 머리라고 그러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지금 누가 어떤 분이 잔머리라고 그랬는데 온갖 자기의 생각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결하려고 마구마구 노력을 하지만 갖게 되는 건 절망과 좌절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실망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명령을 받은 순간 알겠습니다 해놓고 한마디도 안 하고 명령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아마 거기 그 성서 이 작가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하느님은 왜 이럴 거면서 100살의 아들을 주셨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텐데 아무 얘기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진짜로 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대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도 보면은 31절에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에 대한 답을 아니면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우리 자식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또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느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하느님께 맡기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고통스러운 것에 대한 준비와 예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하느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러신가? 우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행동하는 패턴이 왜 이렇게 다르실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돌아볼게요. 크게 한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하느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상을 늘 넘어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이상학적인 존재다. 허리 하악이 아니라 허리 위쪽에서 노시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들어보셨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창조의 하느님 들어보셨죠? 안 들을 수가 없죠. 창세기 1장이 창조인데 그죠? 창조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만든 그래서 근원이시고 기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을 어떻게 만나냐?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이런 육체와 지성으로 이런 하느님을 깨닫고 알 수 있을까? 있을까요? 네, 만나기 힘든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경외로우시고 두려운 분을 영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명상이나 묵상이나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절대적인 힘을 체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은 조금 이제 거시기예요. 좀 위험한 분들이에요. 사이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나 하느님 만났거든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거든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해요. 하느님은 능력이나 힘으로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하느님의 역사의 하느님. 하느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에 초월에 있는 계신 하느님이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신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하느님이 깊이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왜 하느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관여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요거? 어디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죠.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느님 오신 거예요. 동물의 왕국 그 가끔 프로그램 보시나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힘센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지 않나요? 그거 보셨어요? 징그러워서 안 봐요? 보면은 육식동물들은 사냥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새끼들한테 줄 젖도 나오고 한번 사냥하면 일주일은 버티지만 일주일 후 되면 배가 홀쭉해지면서 또 사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약자를 죽여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정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정글의 법칙, 동물의 법칙,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럴까? 궁금해요.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누구한테 뜯겨 먹어봤어요? 사람들도 많은 경우 동물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먹고 자고 싸고 잘 살려고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배하고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렬하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 첫 번째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인류의 첫 죄로 보여져요.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뭘 따먹죠? 누가 자꾸 사과라고 자꾸 그러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그죠? 왜 따먹었어요?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누구랑 같아지려고?
하느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이거 먹으면 하느님하고 같아진다라는 유혹에 넘어 하느님과 같아진다는 건 뭐냐면 최고가 되겠다는 거고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고 누구보다도 높아지겠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첫째가는 유혹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담을 해요.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서 독특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런 동물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동물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지배하려고 하고 집에서 부부 사이에 누가 이겨요? 그건 각집마다 다르겠지만 헤게모니 싸움이 늘 있죠. 권력 싸움이 늘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숙이면 한 사람이 압도하려고 그러고 눌리고 눌리다 한 번에 확 또 한번 엎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그런 힘겨루기가 계속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누굴 지배하고 많이 갖고 싶고 이런 욕구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느님은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노예가 되거나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느님은 반대했어요. 그 왕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쁜 네 처나 딸들을 데려갈 거고 좋은 땅이 있으면 다 뺏어갈 거야. 그 왕이. 그래도 왕을 주랴? 그래도 왕을 필요했어요. 왕이 필요. 왜냐하면 중앙 그 집권적인 힘이 있어야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인간의 탐욕이라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 다 하느님 마음에 안 들어요. 지 멋대로 처음에는 좀 잘하는 듯 보이다가 나중엔 탐욕에 빠져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쪽으로 다 갑니다. 하느님은 역사에 개입하신 이유는 노예 상태로부터 돈이나 사람이나 뭐 재물이나 어떤 거로부터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에 개입을 하셨다.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의 하느님. 세 번째는 이제 일상 속에 하느님이 오셨어요. 하느님이 위에서 막 이렇게 뭐 하고 뭐 하다가 직접 이제 뭐가 되셨어요? 똑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세상 안으로 아예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꿈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조용히 그래서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원대한 꿈을 가졌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리라. 그래서 보이는 족족, 아픈 사람만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다 고쳐줘서 만져주고 침으로 다 발라주기도 하고 뭐 스치기도 하고 뭐 안수를 해주기도 하고 나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명설교를 하셨어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명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 기대에는. 왜냐하면 똑똑하고 잘난 인간, 돈 많은 인간,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고민에 빠지셨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전 인류를 다 구원하러 왔는데 나의 어떤 치유 행동이라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멀쩡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방법을 바꿨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다 준비된 거지만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쳐주고 온전하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들이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가에 집중한 거예요. 뭘까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뭘까요?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고통을 당하는 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큰 고통은 별로 안 겪었는데 이런 분들 있나요? 다 죽을 고비 다 겪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연탄가스 먹고 죽을 뻔했는데 다 죽을 고비 다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고통을 받느냐? 언제까지 받아요? 지금 악담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고. 현실이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 이제 정신도 없어지고 몸은 제가 선배 신부님한테 가서 아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딱 하는 말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아,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렇게 아, 아픈 데 없어 괜찮아 이럴 줄 알았는데 안 아픈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좋을 데가 없어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이 안에서 좋지 않으면 평생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예수님이 여기에 탁 착안을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말, 멋진 말, 아주 최고의 덕담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아픈 사람들을 다 치유시키고 이거로는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없겠구나. 내가 직접 고통의 길로 들어가야 나는 고통받을 만한 일도 한 적이 없고 죄도 없고 그런 사람 그런 존재지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노선을 계속 갖고 계셨다면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병자들 고쳐주고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니고 한 90까지 평생 그러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세 정도에 돌아가시면서 특단의 길을 택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길을 딱 택하시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누구나 가야 되는 고통의 길에 구원의 방법을 딱 거기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벌 주거나 야단치는 거 별로 취미로 안 가지셔요.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은 대부분 잘했어 괜찮아 수고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제 힘을 주시는 분이지 심판이나 벌을 주는 분의 위치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벌 주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절망하고 함께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원샷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피
피눈물, 피땀을 흘린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잔을 뭐라고 했어요? 제게서 누가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고상한 말.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나 너무나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 질식할 것 같아. 이 잔을 그 십자가에 막 채찍질 당하고 온갖 침도 뱉고 막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 뻘거벗고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발 내 게 아니길 그런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게 됐다. 하느님은 이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내 힘듦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제 자리 잡으셨다. 그 하느님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들었죠, 그죠? 성부와 성자, 또 이 성부 성자를 하나로 만들 이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은 세 개지만 존재는 하나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 우리에게로 돌려서 제가 유식하게 초월적인 하느님, 뭐 역사의 하느님, 일상의 하느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위일체 하느님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 하느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시작했죠, 그죠? 하느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하느님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내 인생의 걸림돌은 아닌가요? 죄책감만 갖게 만들고 또 늘 양심 때문에 양심에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또 내가 마음껏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느님이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어떤 자매님들 그 외짝계 의원 자매님 찾아가면 우리 남편은 오긴 온대요. 오긴 오는데 언제 와요, 성당에? 할 거 다 하고, 바람도 펴보고, 도박도 해보고, 뭐든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재밌는 거 다 해보고, 나중에 온대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보면은, 하느님은 우리 즐거움이나 자유를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분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고통에, 원인이 되시는 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느님이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시나 이거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통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신 하느님, 예수님 아니면 두 번째 더 좋은 답이 내 인생의 디딤돌 괜찮아요? 내 고통의 회피처, 내 소원성취의 공급처, 욕구충족의 조달청, 이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만족스럽죠, 그죠? 아,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3분의 1은 되는데, 이거 곤란한데. 내가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의 종과 같은 존재죠. 그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존재로 하느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나타나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와 하느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성모님 노래할 때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이런 노래 있죠, 그죠? 성모 마리아 노래인데 하느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닌가 그런 분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편하고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 혼자 힘으로 막 일을 하려고 애쓰면서 하느님은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느님 어디 계시냐고, 하느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용감하게 얘기해. 그런 하느님은 난 믿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또 찾아오죠. 나중에 아쉬우면. 하느님은 정말 정말 힘이 많고 위대하신 분이긴 하지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 방법을 전지전능한 힘이 아니라 고통의 동참이라는, 다른 말로, 다른 유식한 말로 좀 해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선택을 하신 분. 이분은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옆에 계시지만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까 얘기했죠.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절망하고 함께 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고 매달리게 하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택했지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죠. 그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었나요? 며칠 만에? 며칠 만에? 네, 사흘 만에 누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통으로 우리도 다 들어가지만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한 버전은 뭐가 있었냐면 제목이 행복의 조건 이걸 뭘까요?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고통,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행복의 조건, 고통. 우리들이 궁핍이나 결핍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겪지 않는다면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앞으로 하느님께 여러분에게 고통을 많이 주라고 얘기할까요?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애를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물을 항상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아까 야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고통의 길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축복의 길로 하느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내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는데 100살에도 내가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느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느님이 확인한 거는 40년이 지나서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가는 곳은 풍요롭고 넉넉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거기서 크게 해줍니다. 요즘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계 10위래요. 나라가 230개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에 그 중에서 세계 몇이라고요? 가끔은 세계 한 9위도 8위도 되고 왔다 갔다 해요.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직도 못 산다고요? 누가 아직도 배고프다고 그랬어? 유사히 이래로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에 나라가 생긴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은 없어요. 지금이 최고로 잘 살고 최고로 풍요로워요. 화장실 가면 어디나 다 깨끗하지,
개인 집 화장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공 화장실 깨끗하지. 또 요새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한국 대한민국 막 날리고 있지 않나요? 뭐 정치 빼고 문화 뭐 경제 이런 거에서 세상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고 부러워할 정도로 또 며칠 전에 손흥민도 막 응? 세계에서 제일 그 힘들기로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다고 막 뉴스 그런 얘기 들으면 관심 없어요? 저만 관심 있나요? 아 대단하다. 야 이제 하느님이 우리나라에 드디어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에 축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다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걸리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가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걱정이 되셔야 안 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관심법으로 보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이 별로 흔치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지만 왜 애를 안 낳는 것일까?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다 그냥 잘라놓고 이름은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그 다음 정점으로 해서 계속 내리막을 걷게 될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몇십 년 안 가서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될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나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본인이 능력이 되면 애를 하나씩 더 낳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칭찬과 격려와 뭐 금품 제공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도록 많이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뜻으로부터도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태어나서 살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네. 뭐 그닥 기뻐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인류를 본다면은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할아버지, 내 조상들의 그 생명이 계속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생명을 우리가 단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이 기쁜 분도 있고 또 슬픈 분도 있고 아직도 분노에 가득 찬 분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분이 다양한 분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습니다. 날씨는 변해요? 똑같아요? 변하죠. 여러분들의 만약에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면 이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만약 나는 신부님 너무 불행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날마다 행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날마다 햇빛만 내려주세요. 날마다 밤은 필요 없고 낮만 저에게 주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햇빛이 비치는 맑은 날씨는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사막입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고 또
또 때로는 가끔 좋았다가 힘들어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잘 인식하고 의미 있게 지내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면 이제 어쩌면 죽을 때가 된 건지 몰라요. 없던 일이 막 생겨나면 드디어 하느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날씨처럼 흘러가는 이런 마음의 변화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고해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고해를 하는데 제일 큰 마음은 뭔지 아세요? 제발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너무 죄책감과 너무 막 잘못하고 너무 저 맨날 똑같은 죄만 고백하는데요. 들어오기 싫은데 또 왔어요. 그러면서 이틀 만에 들어와가지고 또 똑같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면 우리 이 자매, 이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해줄 거야? 괜찮아. 너 잘 살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늘 두려워하고 늘 뭔가 잘못됐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인 것 같아요. 하느님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잘못해도 괜찮아. 고해성사 보면 되지. 즐겁게, 재밌게,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렴. 나는 늘 네 편이고 늘 네가 잘한다고 생각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격에 비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거나 야단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동안 받은 달란트, 받은 능력, 받은 성격으로 행복하게, 나만 행복하면 안 되죠, 그죠? 같이 행복하게. 그래서 내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는 아싸, 이거로 내가 재벌이 돼야 이거예요? 은사의 그 이유가 뭐예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총을 주신 거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나 몸이나 어떤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 바오로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리아, 실비아, 크리스티나를 기쁘게 해줄까, 호시탐탐 우리를 바라보면서 노리고 계셔요.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저렇게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숙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숙제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숙제인데 집에 가서 하루에 12번씩 포옹하는 거. 예전에 한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죠. 네, 다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가족 치료를 했던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수십 년 동안 가족 치료를 해가지고 문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이 정신과 의사 버지니아 사티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말년에 사람이 사람으로 생존을 하고 싶으면 하루에 네 번 포옹을 해야 된다. 왜 네 번 포옹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네 번 포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덟 번을 포옹을 해야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면 하루에 몇 번? 12번을 포옹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포옹을 끊은 지 몇십 년 된 분도 있고, 관심법으로 보니까 거의 살아있는 그 시체들이 많아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시체들이. 포옹하고는 담싸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집에 물론 손자 손녀가 있으면 최고 왔다, 그죠? 아무 때나 안 와도 되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 성장을 해야 되니까 12번씩 포옹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저 혼자 사는데요. 저도 혼자 살아요. 우기지 마시고 성당에서 봉사하는 자매님들이나 이런 분들 미사 때 만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포옹으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옹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이럴 줄 알아요. 엔돌핀, 뭐 맨날 엔돌핀, 뭐 세레토닌, 네,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사람을 이렇게 유대를 갖게 해주고 연대를 갖게 해줘요. 함께 하고 싶고 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옥시토신이 무지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 수술하고 그럴 때 옥시토신을 그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을 해주기도 해요. 부족한 경우에. 뭐가 나온다고요? 누가 옥시크린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하루에 12번씩 포옹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랑과 지식을 나 혼자만 마음속에 갖고 있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나도 건강하고 그 사람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상의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 이연사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신다는 것.